안녕하세요. 저의 인트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네, 영상은 총 3파트로 나눠서 업로드하려고 하고요. 처음 파트로 배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포토샵을 실행해 주시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밑에 레이어는 삭제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 상단의 컬러 창을 클릭, 컬러를 변경해 주시는데 H220, S3, B1로 변경해 주시고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가운데를 클릭해서 색상을 추가해 주시고 컬러는 HS는 동일, B는 19로 변경해 줍니다. 대각선으로 드래그 해 줍니다. 맞추기 Ctrl J 레이어를 복사해 주시고 우측 마우스 클릭, Convert to Smart Object를 선택해서 Smart Object 레이어로 변경해 줍니다. 상단의 필터, 노이즈, Add Noise를 클릭, Amount 400, 가우시안 선택, Monochromatic 체크해 줍니다. 다시 상단의 필터, 블러, 모션 블러를 선택, Angle 50, Distance 150을 입력해 줍니다.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로 변경해 주시고 단축키 Ctrl T, Free Transform을 실행해서 크기를 키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완성이 되었고, PNG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펙트로 효과를 주겠습니다.